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미호님 오늘 뭐 하는지 네. 아세요? 몰라요. 리안이 오늘 뭐 하는지 아세요? 네, 알아요. 자, 오늘 뭐 할 거냐면요. 바로 벽을 피해라. 갑자기 달려드는데 이걸 피하는 거지. 너무 쉬운데요? 쉽다고 하셨죠? 뭐야, 옆에서도 오네? 자, 누가 오래오래 버티는지 내기해보자고. 쉬운데요? 쉬운데요? 너무 쉬워요. 온다. 여기도 온다. 우리 잘 피하는데? 쉬운데요? 잘 피하는데. 뭐야, 여기 닌자가 있어. 뭐야? 황성검 피하고. 너무 쉬워요. 간단한데요? 이렇게 쉬워도 되나? 너무 쉬워요. 됐다. 너무 쉬운데요? 구독. 여매님이 1등하면 제가 1,000,000원 줄게요. 저는 5,000,000원 드릴게요. 5,000,000원. 오케이. 기대해라. 해보세요. 기대해라. 진짜 5,000,000원. 5,000,000원 준다고 해도 막 메이플 매도 주는 거 아니죠? 오케이. 아니, 저는 그렇게 야비하게 안 해요. 왜냐? 잉여맨님은 무조건 이거 못 하거든요. 못 하기 때문에? 오케이. 네. 아쉽겠나요? 오케이. 오케이, 컷! 미호님 벌써 죽었네. 미호님, 잘 가시고. 있죠? 자, 많이 버텼어, 지금. 자, 너무 쉬워요. 자, 보자. 들어가야 될까? 또 이제 반대쪽이다. 와, 엄청 빨리 오는데? 와, 저기 뭐야 옆에? 와, 여기 옆에 뉴비가 막 점프를 해요. 발표면 안 돼요. 발표 안 되고. 저 여기 옆에 배워. 오케이. 긴이야 팟. 삭. 1등이죠? 맛있어? 5천만 원 주세요. 아, 깨면 주세요. 깨면.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어차피 못 깨요. 못 깨요. 1등은 마무리까지 1등인 거 아시죠? 아, 오케이. 자, 반대편, 오케이. 여기. 자,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쓱 오는구만. 그리고 어디지? 여기다. 이거는 간단하게 피해버리기. 부딪힌다. 오케이. 자, 와라. 완전 쉽죠? 쉽죠. 자, 어디야? 또 어디야? 여기 또 피하고. 아, 깼는데 이거? 이게 아닌데. 5,000,000원 바로 벌었네요. 와, 이거 뭐야? 스노우맨 뭐야? 제발 죽여줘, 스노우맨. 아, 뭐야? 좋아요. 입금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들어왔나? 안 들어왔는데요, 1,000,000원이? 들어갔어요. 이녀매님이 돈이 너무 많아서 티가 안 나나 봐요. 티가 안 나는 거야. 오케이. 리아야, 너 진짜 집중해서 한다. 뭐 이거 집중되는 거 아니지? 이렇게 쉬운 건데. 뭐 말도 아니, 없이 하네. 저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과묵한 타입이에요? 저는 원래 이렇게 약간 진지할 때는 진지하게 약간 아는 왜 말을 더듬었지? 이렇게 쉬운 맵인데. 수고. 오, 아슬아슬했죠. 하나도 안 아슬아슬했는데. 담현이 말을 안 하죠? 이거 어렵나 설마? 어려운 건 아니죠? 아니요, 제가 외국어를 좀 하는 사람이라서 외국어를 생각하자. 잘 가시고. 담현님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듣다 보니까. 아, 제가 외국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한국어랑 외국어를 동시에 생각하니까 머리가 꼬여가지고요.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어떻게 피하는 거지? 벽이, 다 벽인데? 저거요? 네. 슈퍼 점프 했었어야죠. 어떻게 피하는 거야, 진짜? 어? 뭐지? 이번엔 깨봅시다, 모두가. 이번엔 세 명에서 모두 깨보죠. 자, 모두 3명에서 깨면 제가 6,000,000원 드릴게요.
6천만 원이요? 네, 아까 주신 거 저 먼저 거예요. 갈게요 여러분들. 왜 죽어? 바보라서. 얘가 왜 바보예요? 아니, 바보야. 미안해요, 진짜 못하시네. 원래 꼴등이 바보인 거 몰라요? 저 바보 아닌데요? 바보야? 저 똑똑한데요. 똑똑해요? 네. 똑똑했는데? 네. 오케이. 그냥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깨겠다.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깨죠. 가만히 있었는데 못 깨잖아요. 봐요. 움직여. 가만히 있어도 깨. 아.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판 하겠습니다. 구독. 이번에 뭘 거실 건가요, 여러분들? 저는 네 저를 걸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꼴등은 저랑 같이 네. 탈춤앱을 하는 걸로 해요. 오늘의 꼴등은. 그러면 잉여맨님이 꼴등하면 어떻게? 잉여맨님 근데 잉여맨님한테 그럼 손해예요. 애들 말 안 할 거거든요. 자 상관이 없고요. 네, 둘 중 한 명 꼴등인 거죠. 저는 뭐 꼴등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 그래도 뭐 이렇게 쉬운데 집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누가 오늘 탈춤을 할지 궁금하네요. 좋고요. 용암인데 뭐야? 아 저기 불 사이에서 불 나오는 거 너무 힘들 것 같고. 나이스. 너니? 이분들 실력이 너무 없으시다. 아 너무 불에 신경 썼네. 보세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리아님. 리아님 못 깨 리아님 못 깨면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못 깨면 나 탈춤해. 무슨 일이야? 나랑 못 깨면 탈춤해. 바로 못 깨는 뭐야? 저거 다이어도 죽는데요? 아니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쌈미호님 탈춤에 축하드려요. 무슨 소리예요? 축하드려요. 아 연습 게임이었고요. 한번 더 합시다. 아니 어떻게 쌈미호님이 지면 미안님 물치 챙겨. 너랑 하고 싶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아 이번에 진짜예요. 진짜로 오늘 꼴등은 탈춤에. 아 길 막혔어 잉여맨이. 길막을 해요. 길막했어. 진짜 길막이 뭔지 보여줘야 되나? 나도 그만 밀치면 안 돼요. 저로 가요 그럼. 아 밀치지 마요.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미안님 저리 가세요. 즐거운 이것도 연습 게임이잖아요. 저기요 게임 오버. 잉여맨 자 오늘 즐겁게 벽을 피해라 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오늘의 꼴등은 김리아님이네요. 저랑 둘이서 네. 탈춤앱을 재미지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